로지는 말했다. 앨리스, 그건 아주 빠르게 다가올 수도, 어쩌면 아주 느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야. 오늘 3일이니까 3번, 13번, 23번 나와서 풀어봐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건다주 교무실로 와. 어떻게 연필만 쏙 뺏어가니? 많이 혼났어? 나 이거 좀 빼줘. 가만히 좀 있어봐. 야, 어디 만져? 아, 등 만졌다, 등. 자. 쟤네 손잡고 걷는 것 봐. 사귀나? 이상한가? 이상하지? 이상한 건 아닌데 자기 죄엔 없는 게 낫겠지? 로지는 그것이 구르기도 걷기도 뛰기도 날기도 한다고 했다. 앨리스는 그 아무리 구르고 걷고 뛰고 나는 것이라도 자신의 곁에 스쳐가기를 원했지만 앞 좀 보고 걸어라. 근데 나 친구가 남서받으라는데 뭐라 하지? 잘생겼어? 아 몰라. 잘생겼음 받아. 사진 봐봐.
인간적으로 내가 데리러 가면 좀 일찍 나야겠다 생각 안 들어?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요. 어제도 늦게 자서 그래. 너 공부도 안 하잖아. 어제 뭐 했는데? 아? 아! 뭐 하냐? 먼저 했다고 떠들어? 손 똑바로 들어? 야, 너 받았어? 뭘? 그 남자 소개 받는다며. 아, 그거? 안 받았어. 왜? 못생겨서. 뭐야? 야, 제대로 듣고 있냐? 하여튼 그럼 내 친구한테 번호 넘긴다? 아니야, 필요 없어졌어. 아, 뭐야, 야 왜? 내 친구 진짜 잘생겼어. 연예인 뺨친 그냥. 아, 됐거든. 필요 없어. 아, 왜 받아? 야, 이윤혜. 야, 끊었냐? 여보세요? 잤어? 나? 그냥 운동. 설마 살 빼? 배신자. 앞으로 급식에 나오는 고기 다 내 거야. 결국 그것이 앨리스의 코앞까지 가까워졌을 때 두려움에 발을 동동 굴렀던 많은 날들이 그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. 더 이상 피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.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가까워져 있지도 않았겠지.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것을 두 손에 주워 담았다. 누구야? 어? 걔? 걔? 소개남. 그 못생긴 애? 받았어 소개? 아니, 친구가 막 자기 마음대로 내 번호를 넘겨가지고 바르쉽게 그렇잖아. 근데 왜 어제 말 안 했는데? 아, 깜빡했다. 삐졌어?
아이, 삐지어 그래. 나 너밖에 없지. 야, 이윤해! 뭐해? 왜? 뭐? 마실래? 왜? 뭐? 근데 너는 다 큰 여자애가 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냐? 그러네 너는. 아 나는 너 막 나랑 말도 안 하니까 온 거지. 걔랑은 나 진짜 그러려고 연락한 거 아닌데. 적당히 끊으려고 했어. 그리고 너한테도 말하려고 했어. 진짜야. 진심 리얼. 아, 그니까 화 좀 풀어, 응? 나 아까 밥도 혼자 먹고 집도 혼자 가고, 어? 아, 이윤아, 됐다고, 그만해. 푸는 거다, 어? 풀어, 여기 데려와. 알았다.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어요. 앨리스가 말했다. 괜찮아, 앨리스. 나중에, 아주 나중에 다시 천천히 생각해봐. 그것이 어떤 이름을 가질 수 있는지, 넌 그것에게 어떤 이름을 주고 싶은지. 아니 어차피 이 짐은 다시 학교 나와야 되는데 뭔 짐이 이렇게 많아. 몰라, 말 시키지 마. 나 더워, 진짜 더 힘들어.
야, 너는 방학 동안 못 보니까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그렇게 쥐잡듯 참냐? 너 어디 가? 아니? 근데 왜 못 봐? 아니, 맨날 도서관이나 다니자는 말이지. 너 집에 있으면 자꾸 자잖아. 아, 그래? 그럼 내일은 쉬고 모레부터? 아니, 아니. 내일부터 하자, 내일부터. 라면이나 먹고 들어갈래? 좋은데? 앨리스가 말했다. 어른이 되면 알 수 있는 걸까요? 그건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아니야, 앨리스. 로지가 말했다. 앨리스의 계절이 바뀐다.